오늘은 그 순두부? 순두부네, 진짜로. 이걸 못 봤네요. 치즈 그라탕이라는 건데 이렇게 파네요. 풀무원 거고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과연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 있네요.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어떻게 먹으라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다가 유기농 순두부라 써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 그냥 넣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오뚜기 그건데 수저인데. 이렇게. 저는 이제 파스타나 그런 거일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네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요거겠죠?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하고. 이게 핵심 소스죠? 여기에 다 들어있네요. 알아서 여러 가지 이제 소스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이것도 괜찮네요. 기존 이제 그 파스타 면은 좀 딱딱하고 그러잖아요. 소화도 잘안 되는 면도 있고. 근데 이제 순두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괜찮은 아이디어인데요. 괜찮으면 저도 이제 이 파스타 있으니까 이렇게 해먹어야겠어요. 순두부 사다가 제 마지막 이거죠. 됐고, 이제 덮어서 한번 여기에 2분 정도 저거를 하라고 했거든요. 꽉 덮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아, 여기 공기 구멍이 있네요. 꽉 덮어도 되겠네요. 이것도 연구를 했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덮어도 상관이 없죠. 공기 구멍이 있으니까. 괜찮네요. 2분 정도. 짠, 이제 개봉기죠. 과연 어떨까요? 첫인상 그럴싸해요. 딱 그럴싸하다는 말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죽 같은 느낌이에요. 딱 첫인상은 그 뭐지? 그런 우리가 먹던 저희가 먹던 파스타가 아니라 파스타 같은 죽이라고 해야 될까? 비주얼이죠? 아이고, 아이고, 수저가 들어왔다. 아, 이런. 수저가 들어가 버렸네요. 수저가 들어가서 물로 씻었어요. 씻어서 지금 수시로 다시 닦는 거죠? 어차피 이거는 위생적이니까, 이건 새 수저예요. 이렇게 치즈가 굉장히 잘 늘어나고 모르겠어요. 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것까지 비주얼은 이제 별로였어요. 그 뭐지? 이제 순두부가 너무 조금이라서 솔직히 별로였는데 완성품을 보니까 좀 기대가 되네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떨지. 치즈가 없는 부분, 맛없는 부분부터. 이거 들고 먹기가 좀 뜨겁네요. 이 밑에 이제,
그 종이 같은 걸 깔면 좋겠어요. 이렇게 들고 먹을 때 편하게. 골판지가 바닥에 있는 거랑 없는 거 차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뜨겁네. 이렇게 하면 되네요. 치즈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치즈가 계속 늘어나서. 솔직히 기대를 진짜 1도 안 했거든요. 괜찮네요. 개발자한테 좀 상 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 단무지죠? 그래서 솔직히 맛이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순두부도 양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적정하다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고 어린애들도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파스타를 먹고 싶은데 약간 부담스러운 분들 있잖아요. 소화를 잘못 시키거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왜냐면 토마토가 건강에 그렇게 좋잖아요. 이거 치즈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옆에서 보고 있으면 먹고 싶을지도 몰라요. 치즈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근데 수저는 덜될것 같아요. 수저가 빠져서 조금 아쉽네요. 다시 말하지만 이 오뚜기 컵그 컵밥 있잖아요. 그거죠. 잘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것 때문에 신경질 났는데, 오뚜기에서 제 이제 영상을 봤는지 이렇게 예쁘게 고쳤네요. 괜찮죠? 덩어리도 이제 약간 씹히는 맛이 나요. 생긴 거는 씹히는 맛이 전혀 안 나는데. 조금 이제 건더기가 좀덜 갈았으면 좋겠어요. 약간 그런 게 있어. 너무 갈아서 형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빨 안 좋으신 분들, 외국집에 이제
좀잘 아시는 분들인데 이빨이 안 좋으신 분들은 특히 괜찮을 것 같아요. 비주얼이나 생김새는 별론데 괜찮네요. 약간 순두부가 조금만 뻑졌으면 건더기가 이제 약간만 이제 덜 파쇄했으면 완전히 믹서기에다가 넣어서 갈은 것 같아요. 맛있게 먹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풀무원에서 이제 개발한 순두부 치즈 그라탕을 먹었는데 괜찮아요. 이 킬러 상품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천재죠? 약간 이제 멜리트라고 하시는 분이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만 한게 아니라 약간 EQ가 있는 거죠. 이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고,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조금 아쉬운 점은 해먹는 방법이 이제 그림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뭐 이런 거 빼고, 이런 자잘한 거 빼고, 그죠? 어떻게 먹는지 방법을 이제 전자레인지라든지 이렇게 한글 못 읽어도 이제 그림을 보고 이제 알수 있게 이제 좀 디자인을 바꾸면 좋겠고,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